안녕하세요. 트레이더조 직원의 찐 추천, 이번 달 신제품과 인기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아이랩 다크 초콜릿 바크인데요. 아몬드, 시솔트, 프레틀이 함께 들어간 바크 초콜릿입니다. 적당히 짭짤하면서 달콤하고 아몬드와 프레틀의 식감까지 너무 맛있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완전 추천이에요. 또 다른 신제품 메이플 팬케이크 스냅인데요. 한국의 계란과자 그리고 버터링 맛에 메이플이 살짝 첨가된 느낌이랍니다. 또 다른 메이플 신제품 아이템, 트서방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었어요. 퍼프 스낵이라 입안에서 금방 사라지면서 메이플 향과 맛이 끝에 은은히 느껴진답니다. 저는 추천합니다. 이번 달 신제품인데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할라피뇨의 매콤함이 빵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더 매울 수 있는데 침 고이는 매운맛 추천합니다. 비얼브레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제품 기다린 손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맥주로 만드는 브레드 믹스이지만 베이킹 프로세스 중에 알코올이 날아가기 때문에 맥주 맛은 나지 않고 살짝 짭짤하면서 달콤하고 겉바속촉의 브레드 믹스랍니다. 트조의 그래놀라는 바로 이 제품으로 강력 추천하는데요. 설탕을 대체한 코코넛 슈가, 염증을 일으키는 카놀라 오일 대신 코코넛 오일을 사용한답니다. 맛도 건강도 잡은 그래놀라, 이 아이템으로 데려가세요. 성분이 너무 착한 유기농 렌틸 현미 스파게티입니다. 렌틸과 현미는 섬유질 함량이 높고 혈관에 설탕 흡수를 늦추지요. 건강에 좋은 파스타로 요리하는 습관 들이자고요. 오트밀 중에서 무엇을 고를지 망설여지신다고요? 귀리뿐만 아니라 가장 영양이 풍부한 조합, 슈퍼 곡물 중 하나인 아마란스와 퀴노아, 그리고 치아, 플렉스시드까지 들어있는 이 오트밀로 데려가시길 바랄게요. 이 아이도 신제품인데요. 태국 쌀국수 스낵이랍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바삭, 달콤, 새콤, 짭짤한 스낵인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맛이었어요. 자극적인 과자 원하시면 추천합니다. 이 카사바칩은 직원, 손님 모두에게 인기 많은 스낵이에요. 감자칩보다는 조금 두껍고 딱딱하면서 과하지 않은 짭조름함이 손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답니다. 정말 강추하니 꼭 데려가시길 바랄게요. 딜 피클칩도 돌아왔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낵인데 정말 미국스러운 과자예요. 이 피클맛 감자칩 중독성이 정말 강하니 각오하시고 드셔보세요. 이 아이템도 손님들이 정말 많이 사가는 인기 아이템인데요. 일로떼랑 오리지널이 있는데 역시 오리지널이 더 잘 나가고요. 그냥 먹어도 디핑소스랑 과카몰리에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만능 스낵이랍니다. 이 브레드치즈도 엄청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에요. 먹을 만큼 잘라서 팬이나 전자레인지에 조리한 뒤 취향에 따라 토마토 소스에 찍먹하며 세상 맛있답니다. 이 살라미도 정말 풍미 가득한 맛이라 적극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살짝 짭조름하면서 후추 맛과 쫄깃한 식감까지 딱딱해 보이는데 칼로 잘 잘라지니 걱정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이 실리콘 주걱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인데요. 하나 사면 또 하나 더 사두고 싶어지는 아이템이랍니다. 스크래치 방지, 뜨거운 방지, 식색이 가능 만능 스푼 데려가세요. 브루키 들어보셨나요? 브라우니와 쿠키가 합쳐진 브루키. 쿠키의 식감과 쫄깃한 브라우니의 조화, 이거 정말 너무 맛있어서 손을 못 멈추실 거예요. 신제품으로 피넛버러 브루키도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보다는 오리지널 브루키가 더 맛있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이 시솔트 브라우니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짭조름하면서 꾸덕꾸덕한 브라우니의 식감 정말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이 초콜릿 바카도 인기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결 사이사이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서 향과 맛 둘 다 잡은 아이랍니다. 시크땡 블랙커피랑 정말 잘 어울려요. 피자인데 야채 피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인기 많고 정말 맛있어요. 이 페퍼로니 피자도 매번 사가는 아이템이고요. 직원들 사이에선 이 갈릭 페스토 피자 정말 인기 많아요. 이 한 봉지에 3, 4개의 파스타가 들어있는데 기본 2개 이상은 먹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조리하기 정말 간편하고요. 꾸덕하면서 파스타를 감싸는 크림과 치즈의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레드렌티 파스타로 만들어진 비건 볼로네즈 파스타예요. 육류가 들어가지 않은 비건 제품인데도 맛이 정말 훌륭하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베스트로 꼽히는 아이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추천해준 맥앤치즈인데요.
마카로니가 들어간 맥앤치즈. 맛이 어쩔 수가 없겠지요? 최서방이 맛보고 금방 알려드릴게요. 아침으로 간단한 팬케이크 퍼프인데요. 버터와 메이플 시럽 소스를 같이 곁들여 먹으면 금방 브런치 메뉴 완성이랍니다. 트조의 한국 파전도 있지만 이 대만 팬케이크 엄청 맛있거든요. 팬케이크 위에 계란 하나 탁 깨서 반 접어 바삭하게 구우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 없답니다. 정말 맛있으니 추천합니다. 이미 유명한 치킨 폴크 교자인데요. 치킨이 더 잘 나가고 구워 먹든 쪄 먹든 너무 맛있는 교자만두예요. 떡 만두국 해 먹어도 너무 맛있답니다. 육즙 있는 샤오롱바오를 드시고 싶으시면 이 아이 정말 강력 추천하고요. 인기 있는 이유가 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만두 제품들과 찰떡궁합인 이 칠리 어니언 크런치. 올리브 오일에 말린 양파, 마늘, 파프리카 등이 들어간 제품인데 식감과 풍미 살려주는데 한몫하더라고요. 후식으로는 이 보바 키트 정말 강추합니다. 4팩 들어있고 글루틴 프리 제품에 맛까지 보장하는 보바 키트. 커피나 우유 넣어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트레이더조 추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